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엑스파일입니다. 네, 기업 한 곳 선정해서요. 채용 소식 알아보고요. 합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요. 커리어의 조영미 컨설턴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화면으로 속속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순수 치료의약품 전문기업이네요. 네. 치료의약품. 그렇죠. 제약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 그리고 근데 이제 순수 치료만, 치료의약만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상 가는 게 있어요? 제약회사라는 거는 네. 좀 쉽게 예측을 하실 것 같은데 앞에 그래요. 순수가 붙어요. 순수. 그러니까 보통 제약회사 하면은 뭐 다이어트 보조제라든지 건강 드링크류 이런 것도 좀 판매를 하잖아요. 제조를 그래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순수하게 치료를 네. 목적으로 한 약만을 생산하는 그것만.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요? 얼마나 어딘가요? 순수한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소개해 드릴 회사는 예. 뭐 드링크제라던가 뭐 가정상비약 이런 것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순수하게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치료 제품만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한 150여 개의 치료 제품만을 생산해 온 바로 대원제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원제약이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수 치료 목적의 약만을 네.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대원제약의 채용 소식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을게요. 문자는 샵 8181번이고요. 네. 전화는 서울전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세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원제약입니다.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순수 치료제만을 생산한다. 이게 하나의 특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대원제약은 지난 1958년에 설립된 이래 인류 건강의 실현이라는 경영 이념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 및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순수 치료의약품 전문회사라는 한길만을 걸어온 제약회사입니다. 네네. 치료제만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약기업의 사명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한 치료제 개발에 있다는 창업 이념을 바탕으로 전문의약품 개발에 앞장서온 기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국내 12호 신약인 소염진통제 펠루비전과 정맥마취제 아쿠아폴 등을 개발해서 신약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개발상의 감점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견실한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삶을 정말 윤택해주는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렇죠. 그런 회사네요. 네. 자, 이런 대원제약 채용 소식 있습니까? 저희 예. 제일 중요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원제약에서는 지난 2일부터 오늘 15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공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공개 채용이 오픈이 됐습니다. 오늘 그 소식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제약회사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겠죠. 자, 그러면 자세한 채용 분야 그리고 지원 자격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예, 이번 채용은 신입과 경력 모두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우 네.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이 진행됩니다. 먼저 신입 채용이 이루어지는 부서는 경영지원부, 영업, 생산지원부, 그리고 생산부이고 경력은 전략기획실,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하는 부서는 중앙연구소와 품질보증부, 영업의 병원부 직무입니다. 부서별로 자격 요건과 근무지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입과 경력 구직자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근무지도 다양하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다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자소서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자소서 항목은 이제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장과정, 생활신조 및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특기사항, 지원 동기 및 입사 포부,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험 중 가장 도전적인 일과 성공, 실패 여부,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1번에서 4번까지의 항목은 비교적 일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기업과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이해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 대한 성과를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고 네. 신입의 경우는 지원 동기와 포부에 중점을 두시는 거 이제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원제약의 인재상이 창조적이고 도전 정신이 강한 인재이기 때문에 그 5번 항목에서 도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도전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도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험했던 그런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진솔하고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대원제약 도전적인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문항 중에도 이 해당 항목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면접으로 넘어가 볼게요. 면접 몇 번 보게 되나요? 예, 대원제약의 면접은 총 2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차는 네. 실무 면접, 2차는 임원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다대다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1, 2차 모두 인성 질문과 기술 질문이 주어져서 지원자의 인성과 직무에 대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직무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영업직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는 그 영업 시에 겪게 될 어려움 이런 상황들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또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문자 하나 주시죠. 자, 2016년 졸업 예정자 지원도 가능한가요? 코스모스 졸업자도 포함해서 2016년 3월에 졸업, 2월에 졸업하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지금 이번에 신입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분들 지원이 가능하신데요. 뭐 졸업을 네. 하셨거나 졸업 예정자분들 모두 지원 가능하신데 아, 내년 2월 졸업자는 요건이 되지 않으시고요. 8월 졸업 예정자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2015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분들은 다음 기회를 좀 네. 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공채 엑스파일은요. 대원제약의 신입사원 그리고 경력사원 채용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감일이 15일까지입니다. 마감 네. 시간인 오후 6시까지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고요. 오늘은 커리어의 조영미 컨설턴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 정보 센터.